우리 몸 관절 가운데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 활동 범위가 넓고 활동량이 많은 만큼 부상과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서서히 굳어가고 힘줄이 끊어지고 돌이 쌓이면 참을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운동 범위가 제한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50견이라 생각해 병을 키우고 있진 않나요? 내 어깨 통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 몸부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문영래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서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악인 김산옥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모든 들력의 풍년과 함께 돌아온 국악인 김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의학 정보도 풍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시죠? 네. 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궁금한 점을 제가 의사 선생님들께 꼼꼼하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몸부 주제는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인데요. 바로 어깨 통증입니다. 네. 어깨는 이렇게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관절 부분인데요. 이렇게 많이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질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 가능성이라든지 질환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과 증상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문영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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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먼저 어깨 관절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걸 보면 이거 뒷모습이고요. 이거 앞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어깨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팔뼈가 있고 바깥쪽에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고 우리 빗장뼈라고 하는 이 쇄골이 앞 위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팔뼈와 견갑골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세 개의 뼈가 서로 조합해서 이루어지고 이걸 덮고 있는 여러 가지인데 그리고 근육들이 활동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편하게 어깨를 들어올릴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깨에 무리를 주는 뭐 이렇게 습관이라든지 그런 뭐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팔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요. 또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들어올리게 되면 훨씬 더 그 문제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걸 좀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요, 국악인들 보면은 저도 이제 공연할 때 이렇게 발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도할 때 장구를 많이 쳐요. 장구를. 그렇죠. 그러면 어깨가 조금 뻐근한데도 그냥 아유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깨 질환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 문제가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증상이 풀어진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이 문제가 시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계속 아파지고 또 그런 자세를 취할 때마다 아파지는 상태가 보인다 하면 그때는 한 번쯤 내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병원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를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때도 어깨 질환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근데 가장 그때 키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 아프시냐,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움직였을 때 안 아프시다면 그건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다가 싹싹 소리 나고 뚝뚝 소리가 나는데 아프다. 그때는 혹시 내가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불안정하진 않나 그런 평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파스를 붙인다든지 뭐 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서 뭐 부항을 뜬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뭐 진단이 좀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어깨 질환은 꽤 만성 질환입니다.
쭉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파스나 찜질 그런 다른 치료 방법으로 어느 정도 호전을 얻으실 수 있다면 좀 그렇게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된다거나 그 문제가 지속이 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시다 한다면 그때는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 또 어깨 통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 질환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 또 회전근개가 좀 이렇게 상하게 되는 회전근개 손상, 또 이 젊은 층에서 많이 스포츠하면서 발생하는 이 어깨의 탈구증, 불안정증, 마지막으로 어깨를 심각하게 아프게 하는 이 석회성 건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네, 문영희 선생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 몇 가지만 어쩔 때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병원에 오시기 전에 재활을 하면 어떤 재활이 좋을 것인가 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문영래 선생님의 강의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을 주고 있을 만큼 심각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 그게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그런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뭐 관절염이나 오십견 그리고 뭐 어깨 힘줄에 파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죠.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어깨의 관절이 조금씩 조금씩 망가져가는 관절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질환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이 서양인에 비해서 체구가 좀 적은 편이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서양인에 비해서 전혀 적지 않은 체구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절염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하나 봐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절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뒤로 달아져 가면서 나중에는 연골이 망가지고 뼈도 망가지고 결국 틀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관절염이라면 무릎이나 엉덩이뼈의 관절염이라면 이게 몸에 체중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어깨 관절은 사람이 물구나무 쓰고 걷는 사람 없죠. 이게 몸에 체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면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또 장점이기도 하지요.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또 하나의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이라는 것은 이유가 어깨의 힘줄의 문제도 아니고 어깨의 인대도 문제가 아니고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습니다. 이 관절막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어머니 아버님들 어깨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냥 어깨가 쫙 조여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고통을 1년 또는 3년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50세 때 잘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란 말이 붙었고 우리 의학적으로는 어깨가 들어붙는다 해서 유착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외래 오시면 여쭤봅니다. 어머니, 아버님 혹시 아버님 당뇨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뭐 갑상선 질환 있으신지요? 아니면 과거에 뭐 뇌질환 앓으신 적 있으신지요? 왜 물어보냐면 그런 경우는 좀 오래 갑니다. 또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온 50견은 시간이 가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환자에게 재활 잘 하십시오. 집에서 잘 쉬어 좀 따뜻하게 해주고 지내십시오. 뭐 파스나 찜질도 좋습니다 하고 우리 보내드리곤 하는 것이 바로 50견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50견을 환자를 보면 이게 말랑말랑한 관절들이 조금씩 조금씩 위치하게 되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팔을 못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의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차피 1년, 2년 정도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좀 어머니께서 그 아픈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 어느 정도는 낮추도록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하곤 합니다. 대부분은 수술 없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50견, 즉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어깨 힘줄의 문제, 즉 회전근개가 손상됐다 해서 병원에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게 회전근개 병증이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 원인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우리 김은규 원장님께서 저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어떨 때 어깨에 부담을 주느냐,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는 자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장 약하디 약한 부위, 즉 어깨 힘줄의 일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파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금 이 좀 갈라졌다가 점점 벌어지게 나서 마지막에서는 찢어지는 상태, 그걸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해서 모두가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증상 없이 일생을 다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을 하면 치료의 원칙은 환자에 따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너무 젊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봅니다. 그 가이드라인, 그 경계선은 약 한 52세 정도를 잡습니다. 52세 이전에는 매우 활동적인 연령이시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만 찢었다 할지라도. 근데 52세가 넘고 심지어 60세 중반 이상이 넘으시면 이제 좀 활동이 원하는 정도가 좀 적고 또 은퇴를 하셨다 하면 좀 소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줘 보고 재활을 잘 해보시고 만약 그래도 고통이 진행되신다 하면 좀 수술을 고려해 보시죠 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권유하곤 하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의 파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에 이런 오시면 어깨 환자들이 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먼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나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좀 이것만 잡아주면 나 좀 잠 좀 자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약을 투여한다거나 재활을 해준다거나 주사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주곤 하지요. 근데 그걸 얻고 나면 한 다음에 오셨을 때는 나 이제 안 아프긴 한데 좀 뭘 좀 들어보고 싶고 또 운동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기능을 좀 돌려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기능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처음에는 이 재활의 기본은 유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어깨 움직임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먼저 만들어줍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 주사요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재활요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팔굽혀펴기 같은 연습을 함으로써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깨가 손상되어 있는 힘줄은 좀 보호해주고 주변에 있는 힘줄, 즉 이게 견갑근이라고 합니다. 목 주변 근육이나 가슴 근육, 등판에 있는 근육들을 잘 이용해서 어깨를 들어올릴 때요, 제가 처음에 해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같이 견갑골과 어깨가 같이 움직여줌으로써 팔을 들어올리게 하면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아픈 부위를 피해가면서 팔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문제가 안 생길 만큼 지구력을 만들어드리는 거, 그게 바로 치료의 마지막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약물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재활치료도 할 수 있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에 한 100분 이상에 오게 되면 그중에 아주 일부만이 정말 수술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은 집에 가서 충분히 잘 관리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일부가 이제 수술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에는 몇 가지 이렇게 물리치료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초음파 치료 방법입니다. 초음파 치료 방법은 내시경 안에 들여다볼 때 보는 초음파가 아니라 온열을 가해주는 초음파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핫팩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한 1cm에서 2cm, 길면 한 3cm의 두께까지를 이렇게 초음파가 파고듭니다. 파고들어가면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조직에 열을 가해줍니다. 열을 가해주면 열에서 열을 받은 그 세포들은 좀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영양소를 이렇게 마음껏 섭취하면서 조금 더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더 부드러운 관절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바로 좀 비교적 낮은 부위에 손상이 있거나 좀 염증이 있을 때 이런 초음파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런 그 충격파 치료라는 것입니다. 충격파는 원래 이 콩팥에 돌이나 아니면 그 소변줄이 나오는데 돌이 생겼을 때 그걸 깨던 것이 몇몇 석회성 건염이나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치료를 해보니까 워낙 결과가 좋아서 이 정형외과 쪽에 도입이 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팍팍팍 힘을 가는데 이게 우선 길면 4cm 깊이가 아니면 5cm까지 손상되어 있는 조직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리는 뭐냐면 거기에 파동이 즉 물리적인 음파가 거기에 계속 가해짐으로써 주변에 손상된 조직에 이 생리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줍니다. 생리적 환경을 좋게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아니 나쁘게 변화시켜주면 병을 만들어낼 것인데 거기에 파동을 계속 물리적인 파동이 가게 되면 몸에 손상된 조직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또 주변에 도와주려는 조직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성장인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조금 더 빨리 치유가 되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충격파 치료의 원리이고 다시 말하자면 물리적인 변화가 생리적인 환경을 바꿔주면서 치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깨를 항상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그분들이 원하는 게 통증이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만들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하려면 자 이렇게 몸을 좀 지탱한 상태에서 빙빙 팔을 돌려줍니다. 이때 지금 보면 이 3D 모델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습은 뭐냐면 견갑골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깨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견갑골과 같이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오겠지만 어떠선 이 어깨와 팔만 움직이신다면 안 되고요. 어깨와 견갑골이 같이 움직이도록 마치 수영을 하듯이 그 수영에서 이렇게 앞으로 팔을 접는 자유형을 하듯이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랑 마주보고 있네요. 자, 잡고 팔을 이것은 어깨를 이렇게 움츠림 운동입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쭉 들어올려줌으로써 승모근과 견갑골을 많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노적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잡아들어서 올려주는 이렇게 계속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판과 목덜미 그리고 가슴에 있는 근육들을 계속해서 활동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손상되어 있는 회전근개나 관절의 문제가 거기에 도와주게 되면 훨씬 부담이 적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주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떠선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환자분들을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고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다 보면 환자분은 조금씩 당신이 원하는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증상이 완화됨으로써 본업에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절 내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놔주곤 합니다. 주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드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 실은 이게 확실하게 감염이 염증이 그 파고들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것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줄 때 환자분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이건 여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서 염증을 완화시켜드려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사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주게 되면 관절이 좀 팽창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주사바늘이 딱 들어가는 순간 공기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팍 커집니다. 그래서 쫄아들었던 관절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도 보이고 주사액 자체도 좀 퍼지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를 보이고 풀어지는 경우를 많이 그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관절 내에 염증이 많은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어깨 회전근개가 손상됐을 때는 손상 부위를 싸고 있는 이 손상 부위를 싸고 있는 점액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거리고 아파지고 아까 우리 서진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그 소리가 난다면 그때는 이 부위에 주사를 해줌으로써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풀어주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먼저 저는 환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아프신 데가 어딥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신지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통증이 악화되고 계시는지요? 그대로신지요?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는지요? 어느 분들은 예약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좋아졌던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때는 그때 의사는 제가 아니라 시간인 겁니다. 시간이 가면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 이제 그 진단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한 다음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진다는 걸 항상 인지시켜줍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십니다. 제 대답은 조금 더 기다려보십시다. 당신은 이 문제가 결코 팔을 못 쓰게 될 그런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시간이 가다 보면 저와 또 시간이라는 의사가 또 있으니까 당신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관절의 기능과 또 증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영래 선생님의 강의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어깨의 질환이 다양한데요, 네. 선생님. 우리가 보면은 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일반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뭐 진단을 해야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시면 물어보는 것은 어디가 얼마가 아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아프신 부위도 앞, 옆, 뒤가 있는데 그 부위에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다르거든요. 또 젊은 분들이 오시면 어깨가 불안정한가도 물어봐야 되고요. 근력이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의 문제가 이제 막 시작했는가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가도 중요하죠. 그만큼 만나고 대면하고 지르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이제 엑스레이가 있고 MRI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갈림이 되면 즉 회전근개 손상이 있다거나 오십견이 있다거나 관절염이 있다고 의심이 갔을 때 이제 관절 운동을 재봅니다. 관절 운동을 재보면 이렇게 팔을 앞으로 잘 들어올리지 못한다 하면 그거는 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옆으로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오십견의 가능성이 높고 등을 못 댄다 하면 또 이두박근의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쭤볼 때 과연 당신께서 어디가 아프신가, 또 어떤 자세가 불편하게 하신가를 보고,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얼마간 진행되어 왔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근데 불행하게도 수십 년간 어깨 환자를 진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이 실제로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진짜 문제를 못 알아맞출 때도 있습니다. 그걸 판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엑스레이 또는 MRI를 해보는데 증상이 경미하시면 일단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약 좀 드셔보시고 주사 좀 맞아보시고 경과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처음부터 너무 심하시다 하면 빨리 해결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초기에 더 정밀 검사인 MRI나 다른 검사를 해보곤 하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계속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또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좋아진다면 거기서 다시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만나서 검사를 해보는 거, 신체 검사를 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혹시 엑스레이에 변화가 없는가를 보는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MRI를 찍어보라는데 제가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초음파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런 말씀 하는데 초음파는요, 김은기 원장이 만약에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라면 김은기 원장이 저한테 보신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판독이 다릅니다. 각각 보는 의사마다 좀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초음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어머니 아버님의 진단을 파하고 싶다 하면 엑스레이 그 다음에는 MRI가 더 정확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선가 듣기로는 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어깨 질환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을 보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괜찮으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50견으로 정말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인 저도 우리 서 아나운서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즉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만큼 그만큼 잔병도 많으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남자 여자 똑같이 50견 발생합니다. 어깨 질환은. 그래서 공평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글플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족력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갔다고 하니까 남자분들도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요즘 남자들이 가정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집하고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헬스 같은 것도 하니까 어깨를 갖다 많이 보강할 수 있는 운동을 하니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양면에 한데. 양면에 나를 가진 칼이죠. 헬스가 때로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안 아프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다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도 거의 같은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50견이나 어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주위 분들이 어깨 아프다고 하시면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50견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위 보면은 제 아는 분도 그렇고 50견을 실제로 지금 앓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해결해 준대.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병원을 안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치유가 정말 됩니까, 50견이? 예, 50견은 자연치유가 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어깨 질환 중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즉 1년 또는 1년 6개월, 심하면 2년 이상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좋아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5% 이상이니까요. 다만 그 고통이 이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럽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와서 이제 그런 고통을 줄여주고 그 기간이 1년이 너무 길다 하는 시간을 한 몇 개월 정도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께서 만약에 참으실 수 없는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근데 전 궁금한 게 보시고 이게 50견인지 그냥 어깨 질환인지 아세요? 네, 그 이제 저희들에게는 가장 쉬운 그 이 감별점이 있습니다. 즉 키가 있는데요. 팔을 잡고 이렇게
못 돌리면 50견입니다. 아~ 부드러운 이제 물론 50견도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막 시작할 때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견이 정말 확실하게 와 있는 분들, 정 중기에 딱 중앙에 서 있으신 분들은 팔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절대 못 돌리게 합니다. 팔을. 그러면 아, 50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곤 하죠. 팔을 밖으로 못 돌립니다. 이렇게요. 네. 전 50견 아니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시네요. 아무도 너무 양쪽으로 잘 돌아가요.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이렇게 50견, 50견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회전근개 파열하고 이렇게 50견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병을 이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0견하고 회전근개 파열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구별을 하는지 또 뭐 그런 차이점이 어떤 건지. 가장 중요한 키는 50견은 말 그대로 어깨가 굳은 질환이고요.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 힘줄이 떨어진 질환이죠. 그래서 50견은 굳어있는 문제가 있어서 팔을 옆으로 어느 정도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들어올 수는 있다가 그걸 버티라면 잘 버팁니다. 힘줄이 안 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회전근개 질환은 팔을 가까스로 들어올렸는데 위에서 눌러주고 버텨보세요 하면 툭 떨어져 버리죠. 즉 근육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힘이 떨어져 있는 즉 기능 소실과 굳음이 동시에 있다면 그건 회전근개의 문제일 것이고요. 관절 운동에 제약은 있지만 어느 그 힘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그건 50견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50견하고 힘이 떨어지셨는가 안 떨어지신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간주합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 지도를 해보면요. 이렇게 발림하다가 손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정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건 같군요. 요즘은 정말 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국악을 즐기신 분들이 많이들 많아요. 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춤을 어떻게 치겠다 하는데 아까 임상욱 씨처럼 말씀처럼 이게 장구를 치려면 워낙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시나 봅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네, 그러면 조금만 장단을 저 뭐 장단은 잘 모르지만 좀 천천히 하는 장단으로 좀 바꿔서 치시죠 하고 그러니까 덩뜩덩뜩덩 덩뜩덩뜩덩 희머리 장단 치지 말고 덩기덩쿵 덩기덩쿵 국거리 장단 해쳐라 이런 말입니다요. 앞으로 이제 김사로 씨한테 보내가지고 좀 장단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다 이럴 경험 있을 거예요. 물건을 집어야 되는데 저 차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러 가야 되니까 운전석에 있으면 정말 어깨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지. 하잖아요. 네. 그때 엄청나게 어깨가 아파요. 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있죠. 이럴 때는 뭔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빠뜨렸는데요. 회전근개, 어깨 불안정성, 관절염 그거하고 또 다른 것은 알통을 만드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알통.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요. 즉, 그 알통을 만드는 근육은 이두박근이라는 힘줄인데 이두는 머리가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 형님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긴 머리가 가져온 그 부위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 팔을 쭉 제끼려고 하면 딱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팔을 제낄 수도 없고 한번 제꼈다가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다시 입으려고 하면 자지러지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아니면 길을 가다가 누가 살짝 부딪혀도 그냥 확 이게 주저앉을 만큼 고통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이 어깨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의 힘줄이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을 뒤로 제끼는 동작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려고 하면 좀 맞아요, 맞아요. 팔을 뻗을 때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을 많이들 호소하고 나시죠. 어떤 어머님은 그 돈 드릴 때 힘드시니까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위험하네요. 팔을 길게 뻗을 수가 없으니까 집게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고통스러우셨으면. 진짜 오늘 이렇게 만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염증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가 좀 가능하지만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얼만큼 찢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찢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전층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찢어졌을 때 52세 이전이라면 조금 꼬매주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반면에
52세가 넘어서신 분들은 조금씩 사무직을 한다거나 그렇게 활동이 좀 적다 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좀 지켜봅니다. 비교적 소극적으로 치료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찢어진 사람에게 거기에 국소 부분 마취제를 줘보고 팔을 들어올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힘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 회전근개 손상이 있다 할지라도 염증만 잘 가라앉혀주면 그분이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상과 기능을 회복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찢어진 경우에 좀 염증만 잘 가라앉혀주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연세가 좀 드셨을 때 활동이 좀 적은 분들에게는 그 치료를 먼저 권유해보곤 하죠. 어떻든 부분 파열은 가능하면 비수술적인 치료가 조금 더 낫고요. 보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알기로는 방광이나 뭐 이런 신장, 앞서서 말씀하신 네. 소변줄 같은 그런 데가 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깨에도 이렇게 돌이 생기는 뭐 그런 질환이 있습니까? 예, 그걸 석회라고 하지요. 이 석회가 안에 끼어드는 거, 칼슘이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석회가 몸에 끼어가지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걸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곤 하지요. 네, 그게 바로 석회성 건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가 끼어가지고 뭐 치료를 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석회가 끼면 그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제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 재밌는 사실은 석회가 몸에 생기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곱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주다가 이렇게 환자분을 힘들게 합니다. 하루는 제 동료 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 누님이 수술을 해야겠다. 응급수술을. 아내가 분명히 고름이 찼을 것이다. 제가 한번 오시라 하시죠. 엑스레이 찍어보고 석회성 건염이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주사 한번 딱 주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둥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그것이 시기입니다. 마지막 사라지기 직전. 그것만 잘 가다듬어 주면 구로는 편안한 시기가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낮에는 정말 잘 노세요. 네. 아주 밝게. 저녁만 되면은 아이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아유 엄마는 낮에는 잘 놀다가 왜 저녁만 되면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 네. 그랬었는데 그거 이게 저녁만 되면 아픈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특히 어깨가 좀 그렇죠. 이유는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어깨를 조금씩 움직여줘서 유연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누워 계시는 동안에는 한 자세로 고정이 되기가 쉽고요. 또 우리는 누울 때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자진 않지 않습니까?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할 때 그게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눌릴 때 고통스러워지시고요. 또 온몸이 사실은 이제 그때가 되면 생리적으로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그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주무실 때 호르몬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호르몬도 줄어드는 것이죠.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은 어떻든 그때가 되면 약을 좀 드신다거나 좀 온열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 보면은 이제 목덜미도 아프고 또 이렇게 팔까지 또 저린다고 아파요. 하고 또 뒤에 등까지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어깨에 이렇게 질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따로 목덜미 통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게 목에 가까운 질환인가 어깨에 가까운 질환인가 구분할 때는 그분들에게 어깨를 목을 양옆으로 움직여보라 합니다. 또 구부렸다 폈다 해봐가지고 증상이 악화되면 아마 아버님은 목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치료를 좀 잘 해보시죠. 그런데 목을 움직인다거나 할 때 이렇게 결리고 힘들어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어깨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곤 합니다. 아, 목 운동을 해봐가지고 어깨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기 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좀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좀 좋은 운동법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몇 개의 클립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워 계실 때도 수시로 팔을 이렇게 안 아픈 팔을 이용해서 아픈 팔을 들어올려준다거나 또 설령 아프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 풀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벽에 대고 연세 드시면 이제 땅에 대고 푸시업 하기는 어려우시니까 벽이나 테이블에서 푸시업을 한다거나 의자를 잡고 일어서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어깨는 항상 아프고 또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깨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어깨를 항상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것이 나중에 설령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 더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법이라는 것은 어깨를 유연하게 해주고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문영년 선생님의 강의에서도 이게 수영 자유형처럼 이렇게 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수영이 그 어깨 건강에 굉장히 좋겠어요. 예, 많이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물에서 하는 스포츠나 또 물에서 하는 뭐 요즘 아쿠아로빅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스포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하는 전문가들이 권하는 수영법은 평영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깨를 많이 쓰지 않고 나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유형도 너무 활기치지 않는 가벼운 자유형을 더 권하고요. 이제 좀 가능하면 피하라고 하는 것은 접영과 배영입니다. 특히 어깨가 많이 굳어 있을 때 제끼려고 하다 보면 어깨에 좀 부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배영이고요. 접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깨만 쓰는 게 아니라 전신의 몸을 써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죠. 몸이 안 받아줬을 때 이제 물을 이렇게 제치려고 하면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가능하면 접영은 좀 빼고 하시죠. 또 어깨가 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영법인 배영은 좋아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시죠. 네.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워낙 권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몇 가지는 좀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접영이나 뭐 이런 거 외에도 어깨에 좀 안 좋은 운동, 무리가 되는 운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제우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자기 형인 아틀라스에게 준 벌이 바로 지구를 들고 있게 했습니다. 즉 팔을 드는 동작은 어깨에 많은 무리를 주는 운동이죠. 그래서 팔을 드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안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좀 피로했을 때는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좀 충분하게 아침에 거뜬할 때는 좀 일을 하셔도 되지만 몸이 지쳐 있을 때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운동, 특히 팔을 이렇게 뭘 물건을 잡고 들어올리는 자세, 또 그중에서도 이렇게 여기서 팔을 잡고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팔을 쭉 들고 하면 지렛대가 멀어지겠죠. 훨씬 더 부담이 커집니다.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은 좀 물건을 잡고 이렇게 들어올리고 하는 자세. 그런 것은 훨씬 더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한다면 팔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 즉 팔꿈치 근육, 등 근육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면 권할 만합니다. 그게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아프거나 치료 후에 이렇게 재활 치료 중에 뭐 이렇게 권할 만한 운동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어쨌든 재활 치료에서 가장 이제 그 우리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증상을 안화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즉 재활 치료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죠. 네. 아까 파스도 잘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주무실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갑골이나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건 또 하나의 일이 될 것인데 어쨌든 주무시기 전에 항상 그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 옆으로 눕거나 또 반드시 눕거나 그런 자세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어깨에 아픔이 있으시다면 벽에를 이렇게
덮고 밑에 놔두고 안고 주무시면 어깨에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하게 해주고, 또 혹시나 옆에 돌아놓을 일이 있다면 그쪽에 부담이 덜 가도록 좀 두꺼운 베개를 이렇게 안고 주무신다면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베개 말고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 워낙 불규칙한 구조입니다. 봄에는 우리 죽부인 같은 경우 이렇게 예, 예. 안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만. 맞습니다. 예, 예. 예. 여름에는 또 그 도움이 됩니다. 예, 죽부인. 그, 예. 네. 여름에 이제 남편을 안으면은 이제 더워서 싸움 나겠네요. 예.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예. 50견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놓고 좀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웅크려서 좀 주무시는데 예. 그게 좀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움츠리는 게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이제 주무실 때는 네. 어떤 자세든 우리가 예, 수면을 선택할 때 좀 안 아프게 해주는 자세를 취할 것인가, 주무시기 편한 자세를 해줄 것인가 네.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잘 주무시게 해야 됩니다. 아. 어머니께서 이 웅크려 주무시는 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주무시고 낮에 다시 운동을 하시면 금방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는 자세는 가장 당신께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신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이렇게 뭐 푹신한 매트리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 매트리스의 푹신함도 선호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 취향별로. 그래서 당신께서 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선정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리고 가끔 조금 이렇게 화날 때 우리 애들 보고 가서 손들어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나중에 어깨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자꾸 손들라고 하면. 아 정말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그 저도 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손을 들어봤기 때문에. 아, 막 의자도 들고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손을 들고 하는 그 자세는 어깨에 많은 무리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애들이 워낙 똑똑해서요. 엄마가 다른 데 볼 때 내려놓을 겁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동들 잘 알아두셨다가 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오늘은 문영래 선생님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문영래 선생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내 몸부를 위한 처방전을 한번 공개해 주시죠. 관절염, 50견, 회전근개 건병증 등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양한 어깨 통증.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여기고 내버려 두다간 만성 통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내 몸부 처방전은 어깨 주변 근육 관리를 잘하자입니다. 즉, 한 어깨가 아프면 그 옆에 있는 어깨를 이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견갑골이나 다른 몸통 근육을 잘 이용해서 또 그 어깨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잘 관리해 주므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깨 같은 경우는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하는 부위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부담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위고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들 수 없거나 뭐 물건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면 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 건강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한반도에서 태어나 세계인의 무예로 자라난 태권도. 그릇됨을 듣지 않는 청렴함과 인내와 극기의 삶.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에서 세계 최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하나 되는 세상.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펼쳐지는 화합과 협력의 아름다운 하모니. 아시아 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국제회의, 포럼, 공연 전시까지. 평화와 번영의 울림이 전하는 더 위대한 아시아의 시작. 2019 아시아 문화주간.